저희가 묵었던 로얄톤 히카코스 리조트 앤 스파, 이름이 좀 길지요? 는 올 인클루시브 관광객만 받는 호텔입니다. 비교적 상위급으로 리뷰 사이트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. 제가 뭐 남의 호텔 선전해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지만 휴양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만든 곳이더라고요. 이렇게 시설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. 요가 같은 건강 프로그램으로부터 댄스 파티 같은 오라 프로그램까지 아주 다양합니다. 우리는 그런 걸 함께할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눈으로만 즐겼지만 직접 참가했다면 상당히 즐거웠을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. 사실 한 호텔에서 7일 동안 머물려면 지루합니다. 제가 두 번의 올 인클루시브를 다녀온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하바나 관광을 갔다 오는 등 여러가지 개인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7일은 조금 지겹습니다. 이 문제는 마지막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만 하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아마 호텔 측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특히 밤마다 주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매일 장르가 다른데 꽤 볼만한 것들이어서 이 호텔을 이용하는 보너스 같았습니다. 모든 호텔은 각자의 해변이 있습니다.
해변에는 파라솔도 넉넉하고 기본 알코올을 포함한 각종 음료수도 제공되기 때문에 바다를 바라보며 캐리비안 휴양지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바다는 파랗고 예쁘긴 하지만 물속은 모래가 날려 탁합니다. 이게 하나의 흠이라면 흠입니다. 물은 차갑지 않아서 수영하기에 딱 좋더라고요. 밤에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해변을 걸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. 해변뿐만 아니라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이나 바에서도 알코올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시스템이겠죠? 하지만 저희는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. 그래도 전혀 마시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몇 번 마셔보긴 했습니다. 올 인클루시브 호텔이 다 그렇지만 식당은 뷔페가 기본입니다. 그런데 음식은 좋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질이나 맛 모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.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다녀온 캔쿤과 비교하면 약간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긴 파리가 많습니다. 곧잘 음식이 왔는데 캐나다나 한국 같았으면 즐겁할 일이지만 아무도 그걸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아마 환경상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았습니다. 쿠바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깔끔한 분들이라면 약간 신경 쓰일 수 있는 일입니다. 뷔페 이외에도 스테이크 레스토랑, 씨푸드 레스토랑 같은 전문 식당도 있습니다. 하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건 저희가 칸쿤에서도 경험한 일입니다. 분위기상 아니면 경험상 한 번쯤 가볼만은 하지만 음식은 뷔페 식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. 다음 편에서는 하바나 관광 갔다 온 얘기를 하겠습니다.